안녕하세요. 탑빌드입니다. 기존에 타이백이나 시트 방수지 인슐레이션 같은 것을 고정할 때 보통 이런 제품을 많이 썼는데요. 여기에 탑카펜을 이렇게 넣어서 망치처럼 타격을 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단점이 있습니다. 평평한 곳 같은 데는 이걸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타이백을 시공할 때 인코너 아니면 처마와 인접한 부분 그런 것을 시공할 때는 얘는 망치처럼 이렇게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마 부분을 시공할 때 처마의 이 뒷부분이 걸려서 회전 반경이 나오지 않아서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인슐레이션 같은 경우를 이걸로 고정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 때문에 타이백에 붙어있는 종이가 자꾸 찢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022라고 하는 이 타카 이거를 쓰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어줄을 끌고 다녀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줄을 끌고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은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어줄을 끌고 다녀야 되는 단점하고 공기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타카를 쏴보면 알겠지만 이 핀이 너무 깊게 들어갑니다. 타카핀이 너무 깊게 들어가서 타이백이나 시트지, 인슐레이션 같은 거를 고정할 때 고정이 되지 않고 너무 깊게 들어가 버려서 그냥 뚫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혓바닥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갈아내서 덜 들어가게 사용을 했었는데 에어줄을 끌고 다니는 단점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구입한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에어줄을 끌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타카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분의 3인치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이 에어를 사용하는 제품은 1013, 1010 아니면 1022 뭐 이러한 핀을 사용하는 거고요. 얘는 이 타카핀의 이 폭이 10mm입니다. 얘는 이 타카핀이 9.5mm입니다. 8분의 3인치이기 때문에 이 타카핀하고는 사이즈가 약간 다릅니다. 지금 이 노랗게 보이는 타카핀이 이 폭이 10mm이고요. 이 핀이 9.5mm입니다. 0.5mm 정도 근소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에어용 타카핀은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전용 타카핀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타카핀은 국내에서 아주 구하기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조 자재를 취급하는 데는 이 타카핀을 거의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카핀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게는 778g입니다. 배터리를 끼웠을 때의 무게는 2422g, 2.4kg 정도 됩니다. 지금 3A 배터리를 꼈는데요. 3A 배터리를 끼고 사용을 하기는 무겁긴 한데 제가 2A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껴서 사용을 합니다. 타카핀을 집어넣는 방식은 여기에 있는 레버를 누르고 아래로 당긴 상태에서 타카핀을 삽입을 하고요. 닫아주면 됩니다. 원래 여기 앞에 깊이 조정 다이얼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발은 밖에 나와 있는 안전핀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연발은 트리거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게 인슐레이션 고정할 때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마와 인접한 부분 이 해머 타카로는 처마 같은 데 걸려서 휘두를 수가 없을 때 그런데 상당히 좋습니다. 타이백을 인코너에 시공할 경우에도 이걸 잘못 치게 되면 타이백이 찢어지든가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무선 해머 타카로 받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게가 좀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보다 물론 더 작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 헤드 부분이 없고 일자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래피드사에서 만든 해머 타카인데요. 그 해머 타카가 적은 힘으로 제일 잘 박히긴 하는데 그거에 단점이 있습니다. 타카핀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빼서 여기다가 타카핀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제일 슬림하게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타카핀을 고정하는 이 밀어주는 부속이 완전히 뒤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그게 어느 순간 빠져서 도망가게 됩니다. 제대로 완전히 잘 끼우지 않으면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또 찾아야 되죠. 현장에서 떨어지면은 이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이 툴벨트에 걸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 헤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망치거리에 걸 수가 없습니다. 얘는 이 망치처럼 생겼기 때문에 망치거리에 걸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헤드 부분이 없이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망치거리에 걸 수가 없어서 그냥 툴벨트 제일 넓은 포켓에 거꾸로 뒤집어 끼워서 쓰다 보면은 어디에 걸리거나 해서 그게 땅바닥으로 추락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지붕에서 시트 방수지 고정을 하다가 그게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제품이 휘어버려서 못 쓰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치거리에 걸 수 없는 그것과 타카펜을 밀어주는 부속이 자꾸 도망을 가기 때문에 그 제품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이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 해머 타카 같은 경우는 1096g입니다. 1kg가 조금 넘는데 망치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망치도 무겁기 때문에 티타늄 망치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얘도 지금 1kg가 넘기 때문에 이걸 들고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볼트에서 나온 햄머 타카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몸체 부분이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는 1.1kg 정도 나가는 반면에 이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햄머 타카는 645g, 절반이 살짝 넘는 무게고요. 두 개를 동시에 들어보면은 무게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얘도 동일하게 요 타카핀 밀어주는 장치 요거를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당겨주고 여기다가 타카핀을 넣고 타격을 하면 됩니다. 이 제품의 모델명이 DWHT75900. 얘는 지금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얘보다는 조금 나가지만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얘는 사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얘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한 타카펜을 사용하는데 얘는 폭이 넓고 이 제품은 폭이 좁습니다. 타카를 박을 때 이 부분이 눌려지면서 타카펜이 박히게 되는데 이 폭이 좁아서 그런지 이게 눌려지면서 이 끝에 자꾸 끼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구리스를 발라놔서 잘 끼지 않는데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요 인코너에 이 몸체가 끼어서 이게 이렇게 된 채로 다시 복귀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이즈를 너무 작게 만들었지 않나. 얘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요건 그런 문제가 있는 걸 보니까 라운드를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이게 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고 여기를 좀 갈아내든가 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가볍긴 하지만 역시나 이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3년 전에 직구로 구입을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일반 철물점 같은 데서 파는 타카핀은 이 폭이 10mm짜리 타카핀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9.5mm 목조주택 자재상에서 다 팔고 있는 타카핀, 이 타카핀이 맞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에서 이런 제품을 팔질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모든 브랜드에서 이 타카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타카를 검색을 하실 때 8분의 3인치 크라운 스테이플러라고 검색을 하시면 관련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이 무선 스테이플러를 만드는 브랜드는 이 맞기도 하고 미러키 그리고 리오비 이 세 브랜드에서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디월트에서는 이 제품을 만들질 않았고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출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리오비와 맞기다는 18V 제품인데요. 이렇게는 12V 제품입니다. 가격도 이거보다 저렴한 편이고요. 제가 집 한 채를 타이백을 치는데 다 시공을 하고 봐도 배터리가 한 칸도 달지 않습니다. 그만큼 배터리를 조금 먹기 때문에 이 미러키에서 나온 12V 스테이플러 이것만 있어도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무게도 가벼울 것 같고 미러키 제품의 모델명은 2447-20이고요. 무게는 3파운드입니다. 3파운드면 1.36kg 1.36kg에다가 12V 배터리가 가벼우니까 배터리를 장착을 해도 그렇게 무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러키 제품은 12V 1.5A 배터리를 완충한 상태에서 1500발을 박을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충전 타카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 이 제품을 사지 않고 미러키 제품을 살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무게가 경량이고요. 휴대성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나는 무선
타카까지는 필요 없다, 일반 타카로도 충분하다 그러시는 분은 제가 추천하는 제품이 이티월트 해머 타카입니다. DWHT75900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습니다. 금액도 얘보다는 비싸지만 이 충전 타카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